I haven't there. 있다. 과거 분사 앞에 head, 이전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 과거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to meet. 2분을. 맨 몸할 때. Somebody brought. Bring brought. 누군가가 가져왔을 때, Tom Buchanan, Tom Buchanan을 사람이니까 데려오다라고 해석해야겠네요. 데려왔을 때, Tom Buchanan을 in, 안으로, for a drink, 한잔 마시려고. 그곳에 2분 정도 있을 때, 어떤 누군가가 데리고 왔습니다. Tom Buchanan을 한잔 마시려고. They were, 대어는 동사 앞에 해석하지 않죠? 있었습니다. Three of them. 세 명의 그들이. 설명. Tom. 데이지의 남편입니다. A man. 한 남자. Named. 이름이 슬로우인 한 남자. And a pretty woman. 그리고 한 예쁜 여자. 사람 뒤에 후,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Had been. 전에 있었던. There. 그곳에. 개츠비의 집에 before. 전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와본 적이 있었던. I'm delighted. 기쁩니다. 당신을 봐서. said Gatsby. Gatsby가 말했습니다. Sit right down. 당장 지금 앉으세요. Have a cigarette. 담배도 피우시고. He walked. Gatsby는 걸었습니다. Round. 몸못을 돌아서. The room. 그 방을 빙 둘러서 quickly 빠르게 ringing 종을 울리다 bells 종들을 울리면서 I'll have 나는 가질 겁니다. Something 어떤 것을 to drink 마실 만한 어떤 것을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서 in just a minute 인 뒤에 시간이 나올 때 이는 경과입니다. 단지 1분이 지나면 1분 만에, 순식간에,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He was uneasy. 개츠비는 불편했습니다. Easy는 쉬운입니다. 쉬우면 마음이 편하죠. 몸도 편하고요. Unable이면은 몸과 마음이 불편한. Because 왜냐하면 Tom was there. 자기가 좋아하는 데이지의 남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But, 그러나, he also felt, feel, felt. 느꼈습니다. uncomfortable. 불편한 상태를 느꼈습니다. 언뜻 못말 때까지. He had given, gave, given. 주어 쓸 때까지 여기서 헤드를 쓴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입니다. 과거의 한때가 있겠죠?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과거입니다. 그는 느꼈죠? 불편함을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 과거보다 더 과거부터 지금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 시점까지 쭉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쭉 불편하다고 느낄 때, head이 되었습니다. 결국 head, head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과거. 두 번째는 더 과거부터 이 과거까지. 지금 이 글에서는 두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은 have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었을 때까지 그들에게 어떤 것을 이 의미를 이렇게 직역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문장 속에는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줄 때까지는 매우 불편함을 느꼈죠. 그 얘기는 다 주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realizing 뭐뭐 하면서 깨달으면서 됐네요.
That was all. 그게 전부라는 거. 명사입니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They came for. 그들이 왔던 전부라는 거. 그들이 바라면서 왔던 전부라는 거. 그냥 술 마시러 왔다는 거죠. 자신과 데이지와의 관계를 눈치채고 뭔가 따지러 온 게 아니고 말이죠. There was, 있었습니다. A little, 약간. Polite, 정중한. Conversation, 대화가 있었습니다. 땡땡, 앞에 있는 말에 대한 설명. Then, 그리고 나서 Gatsby. Gatsby는 unable to stop. Able to do, 못 말할 수 있는. Unable to do, 못 말할 수 없는. 멈출 수가 없어서. 멈추게 할 수가 없어서. 막을 수가 없어서. Himself, 그 자신을. Spoke. Speak, spoke, spoken. 말해버렸습니다. Suddenly, 갑자기 to Tom, 탐에게. I believe, 내가 믿기로 meet and met, 전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만났던 것 같습니다. Somewhere, 어떤 곳에서 before, 전에 Mr. Buchanan, Buchanan 씨, Tom이죠. Oh yes, 맞아요, said Tom, Tom이 말했습니다. Obviously, obvious, 분명한, not remembering, 기억하지 못하면서, 딱 봐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입으로만 네, 맞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So we did, 그렇게 우린 했죠. 맞아요, 우리 만났어요.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Very well, 매우 잘. I know your wife, 당신 부인도 제가 알고 있어요. Continued, 계속했습니다. Gatsby, Gatsby가. In a challenging way, way 앞에 있는 뭐뭐로입니다. 방법을 나타내죠. Challenging, 도전하는. 도전적인 방식으로, 도전적인 말투로. Is that so? 그래요? Tom turned to me. Turn, 몸을 돌리다. Tom은 몸을 돌렸습니다, 나에게. You live near here? 자네 살지? Near here? 여기 가까이 살지? Nick? Nick? Next door. 바로 옆집입니다. Mr. Sloan said nothing. Mr. Sloan은 말했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nd no did the woman. So do I. 나도 그래. Nor do I. 나도 안 그래. Nor 대신에 neither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neither라고 읽기도 하죠. 그 여자도 또한 안 그랬습니다. 그 여자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But, 그러나, after two cocktails, 두 잔의 칵테일 후에, she became more friendly. 그녀는 더 친근해졌습니다. We'll all come. 우리는 모두 올 겁니다. Over. 넘어서 tomorrow. Your next party. 당신의 다음 파티에. Mr. Gatsby? Gatsby 씨. He suggested.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라고 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What do you say? 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말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abou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What do you say?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ertainly, 분명히. 분명히 좋죠. 그럼요. 점디 would.
delight, 기쁜. 저는 기쁠 겁니다. to 뭐뭐 한다면 앞에 would나 will이 나올 때 to는 뭐뭐 한다면 정도 해석합니다. 제가 당신을 가진다면인데요. 파티에 초대해서 그 사람을 가지다 이 뜻입니다. 제가 당신을 초대할 수 있다면 you ought to start, should. 우리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출발해야만 합니다. for 무엇을 향해서 home, 집을 향해서 said Mr. Sloan, 슬로운 씨가 말했습니다. unsmiling, 웃지 않으면서 뭔가 분위기가 쎄합니다. please don't hurry, 서두르지 말아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said Gatsby. Gatsby가 말했습니다. He had control.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통제력을. of himself. 그 자신에 대해서. now. 지금. 그리고 그는 보고 싶었습니다. more. 더. of. 뭐뭐에 대해서. time. time에 대해서. why don't you? 왜 안 하십니까? 또 괜찮겠지만 뭐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stay 머무르다. 머무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for supper, 저녁 식사를 위해서. 이 글이 최근 책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책들은 영국식 단어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you, 당신이 come 오세요. 명령입니다. The supper, 저녁 식사하러. With me, 나와 함께. said the lady, 말했습니다. 그 숙녀가. enthusiastically, 열렬히, 뜨겁게. both of you, 당신들 둘 다. this, 이 말은 included, include, 포함하다. 포함했습니다. me, 나를. 나는 닉이죠. 닉이 은근히 매력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조든도 그렇고 지금 이 여성분도 갑자기 닉을 게츠비와 함께 식사에 초대했으니 말입니다.